안녕하세요. 더더 힐링 정원입니다. 오늘은 치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실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목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무 치목은 하는 방법은 가장 빨리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치목은 아주 추운 겨울 빼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성장기 때 아니면 또 장마철 이럴 때 좀 해주시는 것도 뿌리 내림이 좀 빨라집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일자로 자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위에랑 안 어울린다는 거지. 일자를, 뭐 직관이면 일자. 근데 위에는 곡을 잔뜩 넣어놨는데 여기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뿌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 위에서 뿌리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 한 곳. 거기가 뿌리가 생기는 부위죠? 도사는 이게 표피가 좀 얇아서 두툼하지 않아서. 보자, 갈로. 물간을 나오게끔 해야죠. 거기서 이제 형성집까지만 물을... 약간의 초록빛? 형성층까지. 지금 이 초록색인 게 형성층이거든. 표피가 얇아서 그래요? 이게 원래 이렇게 초록색 되면 이게 미끈미끈해요. 이건 이제 형성층이 그게 이제 다 안 벗겨진 거거든. 그래서 약간 꽂힌 부분도 있고 그런 데는 좀 더 까 긁어내든가. 원래는 그래서 나무 목질부가 나올 때, 근데 너무 많이 까면 이제 물관이 많이 손상이 되니까 물은 올라가야 되잖아. 물은 그죠? 물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 안 까지네요, 소사는. 저기 모과나 이렇게 표피가 두꺼운 애들은 이렇게 해서 칼집 내면은 뺑. 네, 뺑. 되게 단풍나무 쉬운데 얘는 은근히 어렵네. 그죠? 이게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할 때도 칼로 다듬잖아요. 네. 여기를 매끄럽게 다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 나는 부분. 끈기 만들어주려는데 흙은 잘 끈기가 안 생겨. 찰흙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황토가 좋겠네요. 황토. 황토라는 게 좋아요. 루턴이랑 같이 섞어서 거의 이게 뿌리 밝은지 거의 이게 1:1이라고. 황토가루로 하면 훨씬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농도도 잘 맞춰야 되고. 황토도 1:1로 비율로 해서 똑같아요. 아 그냥 야 그치. 황토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아 이게 지금 물이 네. 물이 좀 부족해. 이게 또 물이 많이 넣으면 또 질어가지고 안 붙어. 이건 좀 부족하네. 물 좀 더. 물 더 부을까요? 네. 이게 수태인데, 수태를 이거 가위로 잘라놓은 거예요. 긴 거 있으면은, 긴 거는 좀 자르는 게 좋아. 이게 가위로 자른 거거든. 그래서 수태 준비해놓고, 아래는 필요 없죠. 위쪽만 붙어 있으면 되잖아. 나무마다 약간 성장 속도가 다 다른데 소사나무는 한 내년에 이거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 빨리... 속도만 빠르면 한 두 달 정도면 나는데. 네. 안전빵으로 하려면 그냥 겨울 뜨뜻한 데 잘 놔뒀다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뿌리 놨다가 얼어버리면 죽으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어떤 걸로 위에 감아주실 거예요? 이거 접테이프인데. 네 평식으로. 위쪽은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위에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않은데. 근데 위쪽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 접테이프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녹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위에는 물이 들어가겠죠. 이제 아래로 떨어지진 않잖아. 이제 위에는. 자, 그리고 이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접테이프는 시간 지나면 이제 이게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 위에다가 접테이프 치면 나오나요, 네이버에? 그러면 식물 테이프? 접목 테이프 하면 나와요? 접목 테이프 해야지 네이버에 나오는데요, 쇼핑. 이게 이건 이제 나무 굵기에 따라 다르겠죠. 풀어. 그러니까 위에는 물좀 들어.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위에 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테이프 발라도 되고, 아니면 뭐,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이제 분갈이 흙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테이프 여기다 테이프 한번 발라보면 되고, 이건 알아서 하면 돼. 박스 테이프로 가면 되죠. 네, 박스 테이프 그냥 해도 되고. 가지나 이렇게 힘 받는데 네.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보니 이래서 좋아. 이렇게 저기 송곳으로 뚫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맞추면 돼요. 가지 같은 데 이렇게 이제 흙 넣으면은 흙 넣은 다음에 요걸로 갖다 이런 데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된다고. 높인 데가 맞추면 돼. 밑에 돌멩이로 해서 밑에 돌을 받쳐도 넣거나 되고. 휴가토 저 배수가 아주 물구멍이 커서 아 그래. 물구멍이 커서 아 물구멍이 있어가지고 먼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우는 거 일반 분갈이 하는 식으로. 먼지나 먹고. 얘는 저곡토랑 자, 이건 혼합토예요. 우리 저기 혼합토 하이사, 동생사 섞은 뭐 이런 건데. 이제 저곡토. 녹소토도 있어요? 녹소토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녹소토는 따로. 분갈이 해도 상관은 분갈이 흙 그대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이렇게 해서 식으로, 그냥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안 말리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성장기 때는 한두달 정도면 뿌리 나요. 근데 미리 열었다가, 이제 뿌리 몇 가닥, 한두 가닥 났는데 미리 열면 뿌리가 끊기잖아. 그러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여기다 날짜 써놓고 펜 같은 걸로 보통 여기다 지금 날짜 봄에 써요. 분갈이 하듯이 해주면 되겠다.